자, 이번에 유통업태 분류를 볼 텐데요. 여러분들 뭐 크게 보실 건 없어요. 크게 볼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. 요즘에는 요것들이 나와요. 점포형이냐 무점포형이냐라고 나오는데요. 보통 점포가 뭐예요? 있느냐 없느냐예요. 자,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점포라고 해서 점포가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점포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품을 보관하는 형태는 없다. 다른 데뭐 공장에 있다는 얘기죠. 그렇죠? 그걸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. 자, 점포형이란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뭐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게뭐 백화점, 요즘에 잡화점이라는 건 많이 없지만 뭐 쇼핑센터, 편의점, 양판점. 아, 즉 물리적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. 물리적 형태.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는 그런 점포들 얘기합니다. 자, 근데 무점포는 뭐예요? 그냥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거예요. 뭐 공장에 물건을 쌓아놔도 그 사무실 자체에는 없다라는 거죠. 그냥 사무 보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. 흔히 말하는 TM, 우리 TV 홈쇼핑도 어때요? 우리가 TV로 보고 물건을 주문하는 거잖아요. 전화를 해갖고. 그쵸?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사무실 두는 게 아니죠. 나중에 오더가 떨어졌을 때 그때 물건을 빼갖고 오는 형태입니다. 그것도 우편 판매. 있고요. 또는 이제 우리 자판기도 무점포입니다. 그리고 가장 오래되면서 전통이 있었던 게 바로 방문 판매. 예전에 뭐 예전 같은 상당히 시기는 지날 수 있는데 뭐 화장품 방문 판매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또는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오셔갖고 방문 판매하는 거 있죠. 자, 그것도 뭐다? 인적 판매인과 동시에 무점포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점포도매상. 자, 이거 참 많이 나오고요. 꼭 하나씩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. 한번 볼게요. 자, 전문점. 자, 전문점 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는 게뭐 있을까요? 뭐 흔히 말하면 뭐 커피 전문점도 있고요. 또는 귀금속 전문품도 있고요. 자,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, 자, 전문점에서는 취급 제품의 범위가 한정된다. 뭐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. 그럼 커피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예요. 커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어줘. 커피 딱 했을 때 제가 커피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뭐 본다면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을 짓는 거죠. 뭐 아메 있나요? 아메 이렇게 아메리 있고요. 또 카푸치노 있고 그 다음은 제가 커피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점점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. 자, 그러면 얘들 적어요. 취급 제품의 범위를 한정된다는 말이 이거예요. 아, 커피만 판매하는 거야. 커피만 판매하는데 그 커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. 아메 있고 카푸치노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뭐 커피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제품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전문점입니다. 그래서 전문점은 취급 제품에 관한 취급 제품은 한정돼 있지만은 그 거기에 따른 그 커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. 뭐 커피 만드는 사람들 있죠? 커피 만드는 사람들은 다그 커피를 알겠죠. 그렇죠? 흔히 말하는 바리스타인가요? 자, 그분들은 어때요? 이걸 다 알죠? 만들 줄 알죠?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고객의 어떤 기호랑 유행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. 그래서 뭐 커피에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런 것들, 유행도 반영하고 소비자 니즈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. 자, 그리고, 자, 편의점. 자, 편의점은 우리가 뭐,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는데 우리 뭐 CVS 뭐 CU나 또는 GS나 또 세븐일레븐 이렇게 있죠. 자,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상륙한 편의점은